안녕하세요,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자, 오늘의 음식은 일본식 소고기 덮밥. 아, 인사 안 했다. 장수 새끼, 이쁜 새끼 입니다. 새끼. 자, 자, 오늘의 메인입니다. 소고기, 파, 양파 하나, 당근, 청양고추 느끼한 거 싫어요. 계란, 설탕. 후추, 간장, 가다랑어 포, 물엿. 자, 요렇게 하고서 이제 음식을 시작할 거예요.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선 양념을, 소고기를 잠깐 양념을 하기 위해서 마늘. 자, 설탕 한 개 반. 설탕 한 개 반. 물엿 하나. 물엿 하나. 오, 나온다, 나온다. 너무 달면은 좀 싫으니까 한 80%만 넣겠습니다. 간장 3개. 냄새가 벌써 하나. 이상한데? 둘. 코가 잘못되신 거죠? 저한테 그러세요. 셋. 그리고 마법의 가루 아주 조금. 그리고 후추스. 전 후추스를 좋아하니까 후추스 많이 있어. 자, 됐어요. 요거를 이제, 아, 마늘. 마늘이 하나. 원래는 양파도 갈아놓고 뭐 그러라고 레시피에는 나와 있는데 귀찮아요. 안 넣을래. 불고기를 만드는데 일본식으로 먹겠다는 거지 일본 요리 규동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참기름도 넣을래요. 참기름. 참기름 하나. 자, 고기를 재놓습니다. 고기는 핏물을 좀 뺐어요. 이거 물에다가 하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하면 육즙 다 빠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맛술 조금만 넣을게요. 하나. 자, 당근 많이 드실 건가요? 아니요, 전 당근 별로 안 좋아해요. 반만 넣겠습니다. 재료는 다 일자로 할게요. 아, 같이 넣는 건가 봐. 야채를 따로 뺄 필요가 없었네. 다 같이 넣어서 버무리는 거였나 봐. 저는 모릅니다, 셰프님. 저도 몰라요. 처음 해봅니다, 저. 당근 넣지 말래. 넣는데? 이미 넣어요. 자, 파는 대각선으로. 알겠습니다. 야채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간을 시게 해야 합니다. 보리 나와. 안 돼. 리야. 보리 이거 고추 먹으면 죽어. 안 돼. 그래? 이미 들어갔어. 그러면은 간장 조금 더 넣고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설탕을. 설탕이 다행스럽게도 한 덩어리가 뭉쳐 있네요. 마다 쓰까라. 어, 맛있는 냄새 여보. 안 나? 입 냄새나 하지 마. 나? 이제? 우선 팬을 달구고. 자, 투하. 버거? 팬 새끼. 자기는 그래도 좀 덜 먹어. 거의 안 먹었어요.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. 한 분이야. 아니, 잠깐만요. 전화가 왔어. 몰랐겠지. 가다랑어 포를 좀 넣고.
자, 완성했습니다. 일본식. 일본식 한국 불고기 덮밥.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. 아이고, 무슨 맛이냐면 리뷰를 할게요. 그냥 일반 불고기 백반집에서 먹는 불고기 맛이랑 똑같아요. 근데 아까 전에 고추를 좀 많이 넣어서 약간의 매콤함이 있고, 그리고 계란을 넣었더니 원래는 굉장히 소불고기를 먹으면은 뭔가 식감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, 살짝은 고기 생 고기 맛이 보니까 약간은 퍼석퍼석하다는 느낌이 드는데, 그런 거를 덜 익은 이 계란이 약간 이렇게 중화시켜주면서 식감을 조금 더 올려주는, 약간 이렇게 질척질척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그런 음식이에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협찬인 줄 알겠다. PPL을 또 해야지. 근데 은근히 마술사 많아. 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마술사 된 애들 두 명이나 했고. 오빠도 마술사잖아. 그 좋은 재료로 밥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마술사지, 그지? 어디야? 단지는 내가 유부녀인 걸 지키기 때문에. 발음 똑바로 안 하냐? 뭐라냐? 나이 먹던가 뭐. 남? 우리가 남이야? 아이씨, 그렇게 말안 했는데. 우리 아기 낳으면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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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
이거 이러고 다니면은 자기 동족인 줄 안다.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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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
바로 방송 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오빠 자꾸 비싼 거 살라고 꼬드기시면 혼납니다.